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이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7강 삼국의 성립과 발전 네 번째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료들 또한 문화재들을 직접 그림으로 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서 수업이 아닌 이렇게 패드 수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과 그리고 학문, 사상과 문학, 과학기술의 발전, 나아가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까지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신분에 따라가지고 의식주의의 양상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은 왕족과 귀족은 화려한 기와집이나 벽돌집 혹은 탁자나 침상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고깃관과 곡식 창고 등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상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탁자나 침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목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구려에서 특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 등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곡식 창고가 약간 요즘으로는 필로티 양식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부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곡식 창고를 너무 바닥에 딱 모든 면이 맞닿지 않도록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아래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필로티 양식으로 건물도 많이 축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런 모양으로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면은 그렇죠. 곰팡이가 끼거나 음식이 쉽게 상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경의 곡식 창고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평민은 초가집이나 움집 혹은 바닥에 거적 등을 깔고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주로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복은요, 왕족과 귀족은 비단에 화려한 무늬를 사용했고요. 다양한 색상 등을 사용했습니다. 보석과 깃털 등으로 옷을 장식하기도 했지만 평민은 이와 반면에 거친 배로 만든 옷이나 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문화입니다. 식생활은 왕족과 귀족들은 쌀이나 고기 및 해산물 등을 주로 이제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평민은 주로 조리나 보리나 조 등의 잡곡 혹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구황작물이었었던 요 도토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혹은 정말 먹을 게 없을 경우에는 나무 껍질 등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말이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입니다. 나무 껍질은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물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익혀가지고 먹는다고 해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무 껍질 안에 있는 수분기도 다 날아가게 될 거고 나무 껍질 여러분들 바짝 말려놓으면 어때요? 매우 날카롭죠. 이 나무 껍질이 창자를 이제 찌르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창자를 찌르면서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을 다 찌르고 나무 껍질이 이제 파편이 이제 굉장히 날카롭다 보니까 창자를 찌르면서 나오고 나올 때 특히 항문을 찌르면서 나온다고 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나 사람들이 가장 가난했던 시기는 언제라 그랬었죠? 맞습니다. 바로 봄입니다. 그래서 고국 천황 때부터 봄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갚게 하는 춘대, 추납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었죠. 이게 바로 고국 천황의 진대법입니다. 자, 고분 문화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분 문화는
이 고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고분고분하다의 그 고분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별로 조금씩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무덤이라는 것은 내 생을 장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에 썼었던, 내가 귀중히 여겼던, 혹은 내가 정말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어서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찬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껴묵거리 부장품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네, 매장을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돌무지 무덤 양식은요, 만주, 지안, 지안이라는 일대에 특히나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만주, 지안, 집안이라고도 불리는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요. 초기에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형태로 이제 생겨났었지만, 이후에는 기단을 만들고 피라미드 형태의 정교하고 약간 돌을 착착착착착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의 모양과 굉장히 좀 흡사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양식이 여기 보이는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장군총 같이 적어주시고요. 네, 장군총 안에는 벽화는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7층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돌무지 무덤 양식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게 태왕릉 등이 있습니다. 태왕릉도 마찬가지로 안에는 벽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후에는요, 고구려 후기에 들어서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들었어요. 도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합정이 가능했고 벽화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따로 쳐주시고요.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조금 흐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할수 있었다? 그렇죠. 벽화. 벽화라고 적어주시고요. 초기에 이제 무덤 주인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생활도등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후 벽화도 후기에 접어들어가지고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사신도등을 그려 넣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벽화가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주림 천장구조 양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주림 천장구조는 이렇게 네모난 네모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볼까요? 네모가 지금 줄어들면서 천장의 위로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선생님이 다소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가 않아서 많이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이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모양 이 네모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주림 천장 구조도 이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서 특히나 볼수 있었던 이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의 경우에는요, 만주 지안,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 양식이 분포되어 있었던 만주 지안과 평안도 용강, 황해도의 안악 등지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 무덤으로는 여기 밑에다가 빼서 선생님이 따로 적어 드릴게요. 네, 양식으로는 강서대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팔각기둥이 있었어요. 쌍용총입니다. 쌍용총. 이 쌍용총은 아마 서역 계통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용총이 있고요. 무용총. 이제 접객도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나 수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양의 무용총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씨름도가 이제 씨름을 하는 모양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무덤의 이름이 각저총이 됐는데요. 각저총 등이 대표적인 구식 돌박 무덤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돌무지 무덤은요. 그렇죠? 고구려의 언제 때? 고구려의 초기 때. 이건 고구려 초기고, 구식 돌박 무덤 양식은 고구려 후기 때가 되겠습니다.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보여드렸어요. 벽화는 없고 7층씩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으로 화강암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이, 어우 맞습니다. 장군총입니다. 장군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벽화가 없었던 태왕릉 등이 있어요. 태왕릉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강서대묘부터 볼까요? 강서대묘 얼마나 다양한 벽화가 있었는지요. 사신도라고 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등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신도는요. 사신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는 신선이에요. 이게 도교 사상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신도, 이 벽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수 있는 거야? 도교 문화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도교에서 이제 죽지 않는 신을 사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죽음의 신이 아니라, 알겠지, 얘들아? 죽음의 신 사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신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주림 천장구조 양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강서대묘. 자, 오회분입니다. 오회분의 이 분자는요, 이 분자는 무덤을 뜻해요. 오회분 사호묘에는 해와 달의 이제 신 모습이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저총에는 이제 각저총도 마찬가지예요. 총자도 무덤을 뜻하는 뜻이에요. 씨름도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각자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무용총은 무용도가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접객도가 있었으며 활을 쏘는 모양의 수렵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굴식 돌박 무덤에서 보여줬었던 요네 가지를 모두 다 고분 벽화라고 합니다. 무덤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에 고분 벽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백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요, 초기부터, 백제는 선생님이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으로. 수업하기 편한 곳으로 여기로 내려 볼게요. 백제의 고분 양식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모를 그리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백제의 수도는 세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었죠? 대답을 잘하시네요. 한성, 그리고 웅진, 그리고 사비백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성이 이제 서울 석촌동, 그리고 웅진이 공주의 송산리, 사비가 부여의 능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성백제였을 때 백제의 고분 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성시대로 한번 볼게요. 한성시대. 서울 석촌동 말씀드렸고요. 이때는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이 조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양식. 여기서 포인트는 계단식이라는 거. 아마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한성 시기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여기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무엇이었다?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었다. 자,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웅진으로 바뀌어요.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왜 웅진으로 바뀌어요? 왜 웅진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가지고 한성이 함락됩니다. 아차산에서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수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자, 웅진 공주로 이제 수도가 바뀌고 나서 이제 요 시대를 웅진 시대라고 할게요. 웅진 시대. 웅진 시대 공주 송산리에서 구의식 돌방 무덤 양식의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적어볼까요? 구의식 돌방 무덤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 양식이 발견되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편하라고 색깔을 입혀가 주실게요. 벽돌 무덤. 웅진 시대에 이제 벽돌 무덤 전축뿐이라고 하거든요. 이 벽돌 무덤 양식이 또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이 벽돌 무덤 벽돌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중국에는 뭐가 많다 그랬지? 중국에는 모래가 많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는 돌이 많고, 동북아시아 다 적어줘야겠죠? 일본에는 나무가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축조할 때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에는 나무로 목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물을 세웠을까요? 맞아요. 돌을 깎아서 돌로 이제 건축물을 축조했죠. 근데 중국은요, 상대적으로 모래가 많다 보니까 여러 이제 모래랑 이것저것을 섞어가지고 구워냅니다. 그래서 이 모래로 무엇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었던 것이죠. 벽돌 양식으로 많은 건물들을 축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굳이 이제 벽돌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돌이 많기 때문에. 근데도 굳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 양식으로 전축분으로 무덤을 축조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맞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무덤을 통해 가지고 중국 특히 어떤 나라? 남조. 위진남북조 했을 때 남조예요.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 칸이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요거 대표적인 무덤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네. 무령왕릉입니다. 송산리 7호분이고요. 안에 벽화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벽돌 무덤 양식으로 축조되었었던 게 송산리 6호분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또 벽화가 있었어. 일월도나 사신도 같은 이런 벽화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 그렇지,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벽화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비시대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오, 맞아요. 사비시대는 누가 국호를 바꾸고 수도를 천도했어? 어떤 왕이? 그렇죠. 바로 성왕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왕. 사비시대. 사비시대 부여 능산리에서 구의식 돌방 무덤 양식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의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됐어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됐고 대표적으로는 동화총이라고 능산리 1호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마찬가지로 도교에 이 사신도 벽화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좀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익산 쌍릉이 있거든요. 익산 쌍릉. 그러니까 왕비와 왕이 같이 묻힌 거죠. 그래가지고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적어 놓으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능산리 1호분. 동화촌 안에는 사신도 몇 화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이건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산 쌍릉 정북 익산에 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무덤 양식이지만 확실하진 않으나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 이제 같이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백제에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벽돌 무덤 중에서도 이 무령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령왕릉은 1971년에 송산리 고분군에서 배수로공사 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의 특유의 무늬들을 새긴 벽돌로 무덤 내부를 쌓았습니다. 무덤 내부도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 도교적인 이런 성격 등이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관의 재료는 또 이제 무령왕이니까 무령왕이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령왕이 묻혀 있는 관의 재료는 또 일본산 금송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장품은 금관 장식이나 귀고리 그리고 오수전 등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오수전 혹시 기억나요? 벌써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라고 기억이 안 날까봐 선생님이 조금 속상한데요. 오수전은요, 백제 유적에서 출토했었던 중국 한무제 때 처음으로 주조한 화폐였습니다. 한나라의 화폐,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가 언제라고요? 철기 시대였다고요. 우리 철기 때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등등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도 있었어? 왕망전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미엄 역사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알아야 될까요?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상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의 이 고분 문화는 완전 별표예요. 별표 그 자체. 그 잡채. 자, 같이 볼게요. 신라는 이 무덤 양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백제는 지금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세번 나뉘었잖아요. 고구려는 몇번 나눴어요? 아유, 그렇죠. 초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나뉘어졌다고.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양식, 후기에는 굴식, 돌박무덤 양식 요렇게 두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신라는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통일 전과 통일 직전 요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통일 후까지도 나뉘어지는데 통일 후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짧게만 대왕함 정도만 이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통일 전에 백제가 이제 내용이 좀 깁니다. 통일 전에 백제에서 유행했었던 무덤 양식은 바로 돌무지. 그렇죠. 덧널 무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이 뭐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도굴이, 아우, 맞아요. 도굴이 어렵다. 도굴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무엇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껴묻거리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려봤었던 장군총 기억나죠? 장군총은 이미 도굴이 되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돌무지 무덤은 단순히 조금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의 형태에서 조금씩 피라미드 형태로 정교하게 돌을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굴에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식 돌박 무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도굴꾼이 따로 있었어. 무덤을 따로 이제 도굴하는 그런 게 직업으로까지 있었을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라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경주는 땅만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
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직까지도 경주에서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도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양식이 축조되어 있었냐면요. 지상이나 지하에 이 시신과 껴물거리를 넘은 나무 덤너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나무 덤너를 일단 설치해요. 나무 덤너. 나무 덤너. 이게 무덤에 있는 나무 덤너이에요. 나무 덤너. 나무 덤너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그 안에 나무널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 새까만 거, 새까만 거, 나무널. 이 나무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껴물거리를 넣은 시신과 껴물거리를 넣은 나무 덤너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밖에 그 위에 넷돌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넷돌을 쌓습니다. 넷돌을 쌓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거예요. 돌무지에다가 흙으로 덮는다. 요런 양식? 선생님이 정말 그림에는 조예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봉토를 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 뭐가 나와? 그렇지, 돌무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돌무지를 까고 들어가도 다 나무 덤너리 있으니, 특히나 도굴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수 있었다? 맞아요. 무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었죠. 자, 도굴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마총입니다. 선생님이 천마총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야. 천마총은 뭐가 아니다? 벽화가 아니다. 천마총이라 그래가지고 벽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장식입니다. 그리고 말 안장 장식이고, 이것과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려 배웠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났을 것, 호우총이에요. 호우총. 이 호우총에서, 그쵸, 을문형 극강산 광개토 지리 호태왕을 이제 모셨던 호우명 그릇. 광개토 대왕의 이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장례식을 축하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의 1주년 호우십을 이제 기록하는 의미로 그릇이 있었는데, 아니 고구려의 왕인 광개토 대왕의 이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그릇이 왜 호우총, 신라의 호우총까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제해준 이후부터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그렇지, 뻗어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위에도요, 천마총이랑 이제 호우총 말고도 이제 서봉총, 황남대총, 금관총 등이 있습니다. 요건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천마총, 호우총 정도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요, 통일이 되고 나서, 통일 직전도 한번 다뤄야 돼요. 통일 직전에, 통일 직전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무엇을 알수 있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그쵸,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많이 축조를 했었구나. 대표적으로는 어숙묘가 있고요, 안에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무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널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널방. 여기가 이제 널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널방이라는 건 관이 들어가는 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음길, 이어지는 길.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라고, 여기 위에. 안방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널길이 있었습니다. 널길. 쉽지가 않네요,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안방이라고 있었다. 요런 식의 무덤 양식으로 많이 축조를 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돌무지 덧널무덤 양식이랑 구의식 돌방무덤 양식, 요런 식으로 구조도가 나와 있고, 골라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물론, 나무 덧널을 통해가지고 돌무지 덧널무덤과 구의식 돌방무덤 양식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용이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통일 후에도 주로 쓰였던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후부터는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후에는 화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제 뼈를 이렇게 곱게 우리가 갈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화장이 유행하게 됐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면서 고구려백제 신라의 무엇을 다 설명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분 문화를 다 설명해 볼수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고구려백제 신라 밑에 뭐